여왕을 폐위시키고 니가 간을 뺏어 씹어버릴 것이다. 대왕 폐하 만세! 대왕 폐하께서 항복을 받으신 연후에 죄상을 소상히 문초하여 사면을 처결하실 것이오. 우리는 춘추궁의 약조를 피겠소이다. 죄인들을 형부로 압송하라. 예. 일신의 부귀 공명을 위하여 손바닥 뒤집듯 충력을 오가는 저는 간신배들을 구명해줘야 하더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구나. 형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오. 하나 조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저들을 끌어안아야 국난으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할 수 있어. 서라벌을 빠져나간 비담을 속히 추포해야 이번 반란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오. 연화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이미 성을 나간 듯합니다. 연화야, 네 또다시 어디로 간 것이냐? 반역도당의 본거지인 명화산성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우다니 춘추공과 유신공은 이 나라 왕실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춘추공이 쓰러졌다는 소문에 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이렇듯 살아 돌아온 춘추공을 다시 보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려. 폐하의 심려를 끼쳐드린 불충을 용서하십시오. 춘추공, 어찌 반역 속에 비담을 추대했던 죄인들을 사면을 하였는가? 저들의 마음을 돌려 대왕 폐하께 항복을 청하게 만든 일을 지하는 못해 주실 망정 어찌 추궁을 하십니까? 죄인의 사면은 대왕 폐하만이 하실 수가 있거늘 어찌 춘추궁 독단으로 군주의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네. 춘추궁, 해명을 하시게. 대왕 폐하께서 새롭게 보위에 오르신 지금 조정의 상생과 화합을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민심을 아우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했기에 항복을 청하는 죄인들의 사면을 청하는 상주문을 올렸을 뿐 사사로이 죄인들을 사면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충이 된다면 어떤 죄든 달려받을 것이니 폐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춘추공은 죄가 없어. 반역에 동참했던 죄인들은 그 공과를 엄중히 따진 연후에 처결을 내릴 것이오. 아직 반역 수괴가 주포되지 않았으니 속히 비담을 처형하고 잔당들을 척결하여 반란을 갈무리 짓도록 서둘러 주시오. 알촌공이었지 명화산성을 함락시킨 너를 죄인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형님, 상대들께서는 조정 명수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니 너무 개념치 마시오. 지금은 비담의 산당을 토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오. 부인,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